훈련한 천여귀신은 만드기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하지만 끈기와 진념의 천여귀신은 만드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만드기와의 일상이 시작된다. 만드기는 귀신을 피해 다시 해외로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갔다. 그때 한 금발 미녀가 만드기에게 말을 걸었다. What time is it now? 우와, 예쁘다. Hi, my name is Kim Mandu. No, no. What time is it now? 아, 맞다. 이게 아니지? 아, I am sorry. My name is Mandu Kim. 천여 귀신과 친해진 만드기가 귀신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만드가, 무슨 고민이 있어? 그게 말이지. 요즘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그대로 나오고 밥을 먹으면 밥이 그대로 나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럼 음식을 똥꼬로 먹고 입을 싸보는 게 어떨까? 며칠 후 만드기가 귀신에게 말했다. 귀신아, 고마워. 내 말대로 하니까 증상이 치료됐어. 올라올라? 올라올라?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그렇게 엉덩이를 흔드는 거야? 아, 껌씹는 중이야. 어느 날 만드기의 방에서 만드기와 천여 귀신이 잠을 자고 있었다. 자다가 일어난 천여 귀신은 옆에 있던 컵에 물을 마셨다. 아, 쟤 자다 말고 왜 저래? 아, 목마르다. 나도 물이나 마셔야겠다. 야,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해야지! 하루는 만드기와 천여 귀신이 데이트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다. 그리고 돈가스를 2개 시켰다.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이었다. 오, 노래 좋은데? 야, 너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 응, 돼지고기야. 방학 숙제로 겨루기에 관한 관찰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만드기. 아, 귀찮아. 나 이런 거 딱 질색인데. 그럼 내가 대신해줄까? 진짜? 그럼 나야 좋지.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먼저 벼룩을 잡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야, 뛰어봐. 벼룩이 팔짝팔짝 뛰었다. 오호, 잘 뛰는데? 그럼 뒷다리를 떼고. 야, 뛰어봐. 그렇군. 일지에다 적어야겠다. 벼룩은 뒷다리를 떼면 귀가 안 들린다. 만드가,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난 용감한 군인이 될 거야. 군인? 군인 좋지. 그런데 군인은 싸워야 하고 그러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죽는데? 그야, 적군한테 죽지. 그럼 난 적군이 될래? 어느 날 만드기와 천여 귀신이 백기를 여행하던 도중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바람에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천여 귀신이 잠든 사이 만드기는 먹을 걸 구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작은 램프를 발견했다. 혹시나 해서 손을 댔더니 램프 속에서 거인이 나타났다.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마. 어서 제 깨기 전에 절 집으로 보내주세요. 저기,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 보시오. 소원을 들어드리겠소. 어? 여기 있던 만드기 어디 갔어? 아, 만드기 다시 찾아와! 소원이 이루어졌어. 만드기야! 만드가, 파워레인저 언제 해? 응? 그거 이제 끝났어. 오늘부터 뽀로로 시즌 6하는데? 큰일이군. 야, 왜 그래? 뽀로로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느 날 만드기가 이사를 갔다. 야, 귀신아,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탕수육? 아, 안돼, 탕수육 비싸. 짜장이나 짬뽕 두 글자로 된 것만 시켜. 그럼 난 탕수육? 어느 날 천여 귀신이 기차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탔다. 실례합니다. 승차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표를 안 샀는데요. 아니, 그럼 승차권 없이 무임승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따리는 뭐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무임승차도 모자라서 이따위 보따리까지 끄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보따리는 압수해서 제가 열차 밖으로 버리겠습니다. 어느 날 처녀 귀신이 요술 램프를 우연히 발견했다. 램프를 문질렀더니 펑 하고 거인이 나타나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럼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줘. 처녀 귀신은 세계 지도에서 미국을 짚어가며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 소원은 들어드릴 수가 없어. 다른 소원을 말하시오. 그럼 나 이 언니처럼 만들어줘. 야, 아까 그 지도 다시 가져와봐. 아저씨, 금붕어 한 마리만 주세요. 300원 맞죠? 아, 그게 금붕어는 500원인데 미안하지만 외상은 안 돼요. 그럼 은붕어 한 마리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